오랜만에 보면 되게 십수년 만에. 어. 지난번 저거 먹었지 아직 20원인가? 새로 나온 거? 옛날 생각나네. 이거 첫 입문할 때 이 냄새, 와 강렬한. 근데 코리브레칸에 비하면 이제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코리브레칸이. 요거 연습 몇 번 더 하면 이제 아드백 피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죠. 피트 한 세 개 갖다 놓고 연습 좀 해버리면. 그 오랜만에 이게 아드백이지 이런 그 추억에 옛날에 처음에 입문할 때 이걸 마셨으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나는 몇 번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10년짜리긴 한데 막 이게 통에 있는 표니까 옛날에 이제 예. 요것이 아마 야마나 히비키 블렌딩 되는 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통에서 따라가지고 이게 아주 맛있게 먹었고. 야,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좀 풀리면. 야, 베리 형, 이래서 요새 좋아하는구나. 곳에 병에서 좀 아니, 오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 계속 가격이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더라고. 예. 베리 형이 이제 코리브레칸 느꼈거든요. 그다음에 스틸 형. 예. 스틸 형도 계속 오르고 갈릴리오. 보고 좋으니까 58도. 네, 날씨 보니까 요즘 이제 여름 맛이 없는 거죠. 복수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패턴이 좀 익히더라고요. 이유가 없을 때는 날씨 보는 사람들 주 집중해서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먹으니까 이제 맛을 알겠는데요. 그때 왜 이 맛은 몰랐지. 욕만 하고 있어. 뭐 이런 술 주냐고요. PT에 대한 그 면역도 없을 텐데 첫 잔을 이런 걸 주니까 이 도수 이거 CS 도수에 이걸 주니까 속이 그냥 뭐 무안주 괜찮은데요. 완전 입을 그 어지럽히는 맛이 전혀 없이 무맛이 같은 그 물 물 대신. 내가 어릴 때 나도 시골에서 시골 음식 진짜 많았는데 배보다 맛있었어.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겨울에 물을 드시면 왜 물을 먹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맵기까지 하니까. 그러다가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가끔 이제 우연찮게 먹어보면 오 생각외로 진짜 맛있네. 야 향 괜찮은데요? 예. 아 이거 진짜 요즘 흔치 않은 피트 향이 어떤 사실 이게 옛날에 아드백 캠퍼들 대부분 다 이랬을텐데 묘한 맛이 있는데요 냄새가. 와 이거 요즘 피트 조금만 경험 있어도 이거 완전 뭐 좋아하겠네. 아까 전에 아니 봄에 피는 그 꽃에서 태양도 좀 있는데 눈꽃이지 밤꽃이면 진짜 요즘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만 냄새와 바디 딱 도수 좋지. 한 10년 더 지나면은 엄청나겠는데요. 그 지질의 새바닥 그거 딱 콘텐츠 등려도 될 것 같아. 이거 또 보면 진짜
혓바닥으로 느끼는 위스키지. 무릎을 치면서 된다니까. 단순한 거죠. 단순하게.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산더리. 이건 옥션에 보면은 그레인하고 몰트하고 두 종류인데 그레인이 이제 회색 라벨인가 화이트레이블 그런데 진짜 봐요. 요것도 한 90년, 80, 90년 그때 딱 나오는 느낌이네요. 한 80년도 갈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해 남아있는데 90년 후반전이네요. 아, 이 냄새죠, 이 냄새. 어렵지 않고. 아, 진짜. 난 그 퓨어 12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향 완전 끝내신데요? 그 제가 이제 경추 혼자 이렇게 숨겨 산토리 쪽에 어떤 조상의 냄새, 네. 야마 조상의 냄새 나네요. 상대적으로 히비키 조상도 일본 삼나무통 향이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아예. 얘는 도수는 순하네 그죠? 네, 43. 43이면 괜찮겠는데요? 40도면은 아 43이네. 오 괜찮네요. 그러면은 43이면 약간 그래도 힘을 좀 쓸 수 있겠네. 40은 시간이 좀 지나면 바디가 쓰려가지고 사성이 아까 좀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맛이 좀 올라올 것 같아서 예. 이거 아 들어있나? 남아있어. 이게 굉장히 아, 이렇게 예, 비교하면 될까요? 늙은 아드베하고 라프25랑 어떤 차이가 날지 한번 비교해봅시다. 야, 라프 25 진짜 오랜만인데? 예전에 참 아 40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의외로 이 라프 고숙성이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라프로이기다, 올드 라프로이기다라고 한 살라 약간 올 약간 풍기는데요? 강력하게 오지는 못하고 이제 보르도 먹다가 버건디 먹는 맛일 것 같은데 딱 그냥 풍기기만 하는 정도인데요?